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돌산 갓 한 단으로 장아찌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한번 먼저 씻어야 되는데요. 이게 길이대로 담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길게 담으려면 이거 통치를 뜯지 말고 이대로 그냥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줄게요. 몇 번, 한 서너 번만 씻어주면 됩니다. 이 사이사이에 흙이 들어가 있으면. 갓은 씻어서 이렇게 물기 좀 톡톡 털어서 담았고요. 보통 갓의 사이즈가 한 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1.5kg 였거든요. 갓이 큰 거는 3kg 정도 되고 요거는 갓이 작아서 1.5kg 였거든요. 만약에 갓을요 큰 걸 사셨다면 제가 오늘 하는 양념에 2배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올리고당이거든요. 물엿도 괜찮고 올리고당을 종이컵 2개 정도. 자, 그리고 진간장 종이컵 2개 분량 1:1 넣은 거예요. 식초는 한 컵 넣습니다. 잘 섞어주고요. 물도요. 자, 물은 종이컵 2개 넣겠습니다. 장아찌 담을 때요. 쪽파 있으시면 쪽파도 같이 좀 넣어주시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매운 고추 넣어주시고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오늘 간만 담겠습니다. 소스를요. 중간에 좀 부어주고 위에다 좀 부어주고 이렇게 식초가 들어간 거는 이렇게 끓이지 않아도 실온에 두셔도요. 잘 상하지 않거든요. 실온에 이렇게 뒀다가 어차피 또 맛들면 냉장고에 넣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좀 덮어두겠습니다. 자, 이제 장아찌가 하루 지났거든요. 딱 24시간 지났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이게 숨이 죽어서 이제 만지기 좋거든요. 그래서 작은 통으로 옮겨 담으면 좋아요. 많이 짜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요 냉장고 보관하셔야 됩니다. 실온에 하루 더 놔뒀다가 냉장고 넣는데요. 만약에 냉장고에 바로 안 넣고 시원한 곳에 그냥 두시려면 이 국물을요 조금 더 끓이셔야 되고 조금 더 짜게 하셔야 돼요. 이게 좀 너무 싱거워서 바깥에서 두기는 좋지 않거든요. 그리고 깊은 줄기가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수평이 맞거든요. 그리고 물 넣겠습니다. 양도 하시면 됩니다. 또 눌러 놓을게요. 자, 이렇게 실온에다 하루 더 놔두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났는데요.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해서 조금 냉장고에 이제는 냉장고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. 갓 장아찌는요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조금 더 삭혀서 드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둔 갓 장아찌는요 이렇게 색이 완전히 초록 부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약간 누렇게 변했을 때 드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갓 장아찌가 다 됐습니다. 식탁에 올려놓고 잘라서 드시면 돼요. 슴슴한 갓 장아찌를 담았습니다. 그래서 슴슴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꼭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. 상의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